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일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미라입니다. 이탈리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했는데 이 코스닥 지수는 빠르게 낙폭을 줄여주면서 반등에 성공한 상태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닷새 만에 2000선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낙폭을 줄여주면서 현재는 2003포인트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어제 이어서 현대차, 기아차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흐름 정리해봤는데 먼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주요 코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현재 6포인트 정도로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은 신한 PWM 압구정 센터의 박재민 PB 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만 초반이라서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거의 한 달 만에 나오고 있는데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이탈리아 사실 어제 예측을 하기보단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우려했던 베를루스코니가 지금 상원 쪽에서 그 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이탈리아가 재선거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상당히 최근에 대해서 가장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그 여파로 국내 증시 아침에 10포인트 넘게 하락 출발을 했고요. 선물 지수가 265가 일시적으로 깨지는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유동성에 인한 힘이 상당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안 빠지면서 200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각각 100억씩 넘게 물량을 현물시장에서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개인이 263억을 사고 있고요. 차익거래, 즉 증권 쪽에서 전체 기관은 팔고 있지만 증권 쪽의 차익거래가 시장 베이시스 호주로 200억이 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업종이 많고요. 보험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료정밀이나 전기가스업종, 의약품, 음식료품, 방어주들이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 코스피 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51억, 27억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시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요. 528선, 어제 530선을 돌파했다가 잠깐의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양 수급이 양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2000포인트를 지켜주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뭐 코스피 쪽에서는 팔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 다시금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주체별로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죠. 네, 외국인은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 현물, 그리고 환율까지 차익거래를 하는 베이시스 합성 전략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즉 이탈리아는, 별개고, 한국 시장은 3월 쿼드러프 유증 데이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 시장과 선물, 그로 인해서 현물을 조종하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개별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좀 외치면서 그대만의 속내를 좀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어제 좀 간만에 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내내 팔다가 간만에 좀 샀는데 또 터져버렸다. 즉 이탈리아 변수를 사실 예측하지 어떤 시장에 이슈가 됐던 건 분명했는데요. 어제 또 개인이 매수세도 사실 몰렸었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요. 어제 개인들이 많이 산 업종에 대해서 하락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도 개인은 일단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가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투자 전략 때 같이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투신권,
뭐 펀드 한매 물량이라고 계속 지속 뉴스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펀드 한매 물량인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교체 전략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펀드 한매 물량이 계속 투신권에서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오늘도 기간의 집중적인 매물은 투신권이 223억을 던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올라가기만 하면 투신 매물. 운이 없다, 아 힘들다 이런 표현으로 결국엔 연기금 아니면 증권 쪽에 차익거래가 들어왔더라도 그 물량을 투신권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기간 내에서도 서로 좀 의견들이 좀 대치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 악재보다 우리 시장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들어갔는데 오늘도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요, 이탈리아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뭐 앞서 많이 얘기가 나왔겠지만요. 지금 어쨌든 베를루스코니는 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의 어떤 대표입니다. 만약에 그 정당이 되면 베를루스코니가 결국엔 총리로 임명이 될 것이고 그동안 이탈리아가 재정 긴축을 받으면서 어떤 금융권에 상당히 채권 매입이라든지 그런 계속 자금을 수혈을 받았던 것을 긴축을 반대하는 당이 된다면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하원은 결국엔 민주당, 긴축을 지지하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게 확실시 됐고요. 지금 상원 쪽은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베를루스코니가 되면 아마 재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정치적 불안 요소가 좀 더 깊어질 거고요. 오늘 유로화가 어제 대비 1.5% 달러 유로화가 1.5% 하락하면서 1.3불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 증시가 계속 강세했을 때 1.36불까지 갔던 점을 비교하면은 벌써 600틱이 넘게 빠지는 외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아닌 정치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그 한율적인 흐름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이 3월 1일자로, 즉 1월 1일에 재정절벽은 반쪽짜리 합의를 했지만 3월 1일로 2개월간 연장했었던 시퀘스터 문제,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이 주지사들을 만나면서 의회를 설득해달라고 뭐 만나고 있다고 계속 뉴스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공화당 존 베이너 의장이 새벽 4시,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에 발언을 했습니다. 오바마한테 양보할 수 없다. 뭐 거의 그런 강경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재정 절벽 때도 계속 이런 식을 하다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 시퀘스터 부분도 결국엔 미국이 자국을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요. 지금 섣불리 예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측과 함께 개인들이 아마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매수로 나서면서 3월 1일이 되면 즉 금요일이 돼야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결국에 지수 상승, 지금 하락할 때 사야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고 이번에 2000선을 지난주 수요일에 회복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강력 선물이 그날 들어왔을 때 1조 2천억 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200을 보고 300을 봐도 되지 않냐. 뭐 박근혜 신정부도 출범했겠다. 이제는 좀 상박쯤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에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좀 섣부르게 예측을 하는 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 해외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변곡 포인트로 강조를 드렸고요. 지난주에 선물 지수가 지수 선물이 270선을 회복했다가 이번 주 오늘 265 라인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선물은 보통 10포인트로 움직이는데요. 262 라인이 기준점이었으면 270, 즉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움직였다가 지금 5포인트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위도 아래도 같이 열려있고요. 오늘 옵션 미결 상황을 보면 콜 외가 미결 265 코스피 200 등가 기준으로 콜 외가 미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결이 많이 늘어나고요. 만약에 풋쪽 미결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은 미결이 빠지는 쪽으로 결국에는 매도친 포지션이 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오늘 거래 전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베이시스를 조절하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2,000계약, 3,000계약 정도만 쏟아져 나와도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정 전에 외국인과 지금 우리나라 구정 이후에 외국인 매수, 이 흐름이 약간 대치되는 상황인데요. 구정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으로 지수를 상당히 끌어내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악재적인 이슈가 수면 안에서 감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느냐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주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주가 흐름 보시면요.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오늘 약간의 조정 받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온 모습. 한성 같은 경우 의료 브랜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하락은 했지만 최근에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올라오는 모습. 즉 바닥권 박스권에서 매매하시는 어떤 내수주 전략을 취한다면은 리스크를 상당히 버릴 수 있고 수익을 많지는 않지만 3%대에서 5%대 대형주 내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연초부터 강조드렸던 전략이고요. 코스피의 전략입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지수는 계속 상승해서 사실 530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개별주들 펀더멘탈 논리에 의하면요. 퍼가 지금 뭐 서원인텍 얼마 전에 말씀드렸고요. 뭐 최근에 올라간 휴맥스라든지 이렌텍, 이엔텍 이런 종목들 펀더멘탈이 견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퍼는 높지만 2013년 예상 실적으로 보면은 퍼가 5배에서 배로 낮아지는 관련 부품주들,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많은데요. 그 부품주들은 결국 미래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 수급이 받쳐주고 올라가는 겁니다. 즉 펀더멘탈, 즉 기본이 입각한 매매를 하시면은 지금 이탈리아가 터지던 미국의 시케스터가 터지던 큰 하락은 사실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싫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형주 코스피 시장 내에서 내수주를 매매하시면은 상당히 시장을 선방할 수 있고 짧은 수익으로 단기 매매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방어적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환율 정말 움직임이 거대합니다. 니케이 증시가 뭐 어제 94엔을 엔화가 약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2%대 넘게 상승했다가 오늘 또 결국 유로화 약세로 엔화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아침에 91엔대까지 내려갔던 엔화가 즉 니케이 증시를 다시 2%대 끌어내리는 모습인데요. 환율 부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글로벌 증시 흐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시장은 방어적으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변수가 있을 때는 방어적으로 매매하자, 내수주가 괜찮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을 선정한 업앤다운 특징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업 종목입니다. 브릿지텔, 저평가 및 빅데이터 시장 기대감으로 오늘 7%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다음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은 KG이니식스. 온라인 결제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인데요.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케미컬 블록딜 메가 소식에 9%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 보험업종 급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인트페이스 147억 원 유상 증자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초심 인베스트먼트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브릿지텍과 KG이니식스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브릿지텍 같은 경우는요. 실적 대비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2년 기준 PER을 지금 계산을 해본다면 6배 수준으로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되는 실적을 달성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릿지텍 같은 경우는 CRM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CRM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전화를 해보시면은 뭐 콜센터에 이제 직접 전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콜센터에서 고객님들의 정보, 개인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DB화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장과 그다음에 지금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좀 커지는 시장에서 지금 CRM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재로서도 실적 대비 주가 상태는 상당히 좀 저평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선이 지금 양호하게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이평선 기준에서 봤을 때보다는 가격권 3,500원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점유율, 그러니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다음 산업 성장과 맞물려서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이죠.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요. 다들 좀 알고 계실 겁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카드 결제 시장에서 선두 업체죠. 뭐 KG 모빌런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시장에서 지금 진출해 있고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대응 업체인데 일단은 전체 거래 금액 중에 0.4% 정도가 이제는 매출액으로 잡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결제 시장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스마트 기기 확산 그다음에 보시면은 결제 규모 자체가 2010년도에는 한 2조 1,600억 정도 지금 달성이 됐던 부분이 2015년에는 4조 3천억까지 성장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제 시장 규모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도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지금 전일 나온 뉴스 중에요. 인터넷 원클릭 결제가 이번 정부에서 과연 좀 시행을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터넷 원클릭 결제라는 것은 아무래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굉장히 좀 간소화시키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자체도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KG 이니시스, 모빌런스, 뭐 다날 좀 모두 좋은 흐름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본다면 보험 업종이 가장 크게 내리고 있는데 한화생명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한화생명이 급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화케미칼 블록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은 한 1,600만 주,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본다면 한 1,100억 정도 지금 한화케미칼에서 물량을 지금 내놨죠. 근데 이제 그 내놓은 물량 자체가 평균 거래가가 이제 7,200원 정도로 지금 거래가 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9%가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화생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급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블록딜 매각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지는 경우가 많이 빠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수급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바닥이 조금 더 확인이 되시는 걸 확인한 뒤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종목이죠. 파인테크닉스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자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뭐 LCD, 그러니까 지금 TFT LCD 부품주입니다. 뭐 데스크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들어가는 지금 액정 화면을 보호해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147억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규모가 지금 시총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큰 규모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지금 보신다면은 570억, 그러니까 오늘 하한가를 맞아서 한 570억, 전일 같은 경우는 한 650억 이상 흐름이 좀 나타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게 악재 요인이고요. 근데 이제 기업 자체, 뭐 PER은 한 7배 수준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ED 조명 시장에 대한 개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서울 반도체가 급반등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충분히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악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좀 저감에서 관점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유상증자 이슈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앤다운 특징주 홍희진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전문가 공감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부 출연자였던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은 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물 미결제가 증가하고 있다. 반등장 예상된다.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알파라는 스탁의 김도영 대표는 유틸리티 업종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골든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2040포인트 안차 쉽지 않다.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을 즐기자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도 부정적보다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었고 IM투자증권의 주대영 대리는 시장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적 담보가 되는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얼마나 공감할까요?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의견 들어봤는데 몇 개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두 개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면 시장이 네. 조금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조금 담보되는 업종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 시장은 코스피 뭐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박성일 연구원님만의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2000선 하회했을 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타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글로벌 경기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시캐스터나 이탈리아 총선 때문인데요. 시캐스터도 그렇고 이탈리아 총선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은 조금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 그리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 모두 다 한번 매수해볼 만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우량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빠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조금 커지겠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나온 이후에는 정부 정책 방향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 이제 실적이 조금 우량한 대장주 위주로 해서 이제 CJ E&M이나 셀트리온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 한번 매수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수 하락이 나온다면 코스피 쪽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 시장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정유 업종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조정을 조금 보이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철강, 정유, 화학이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감소를 했죠. 경기가 좋지 못한 영향이었는데 올해 이제 국제유가가 95달러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제 마진 개선세가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실적에 확실히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1, 2년 정도 움직이지 못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포트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수급이 조금 붙는다고 한다면 매수가는 한 17만 2천 원 정도에서 과감하게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은 16만 5천 원 정도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가 1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 가능할까요? 시장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950에서 한 2050 정도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네. 대형주를 매수하실 때는 한 1970부터 1950 사이에서 항상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쯤이 되면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한 17만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공공쇼 작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제 이제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제 뉴욕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유럽장은 아직 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유럽장이 열리게 되면 그렇게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코스닥 지수 역시 좀 빠지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실적주도 역시 중심으로 모여있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 갤럭시 S4에 대한 그 기대감의 부품주들 강세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는 또 방어주들 역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조금 시장이 한번 약간 빠졌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코스닥 중심으로 한 실적주들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일단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번 주부터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하려고 제가 어제 백선을 좀 들고 나왔었죠. 자, 그 전에 웅진 싱크빅이 좀 오늘 차트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웅진 싱크빅. 자, 웅진 싱크빅 지금 추천 후에 수익률이 지금 5% 이상 오늘까지 해서 한 거의 한 7% 이상 8%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웅진 싱크빅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 기억하실 겁니다. 추천 드렸는데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간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 첫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와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판단이 됩니다.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좀 퍼펙트한 이쁜 모습.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 드린 이후에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지금 굉장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타임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접근 노리신 분들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제가 어제도 홀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백산이죠. 자, 백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어제 제가 6,300원에 이때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6,250원입니다. 한 1%가 조금 안 되게 좀 빠진 상황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수급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어제 기관들이 약간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백산의 주체는 투신이 아닙니다. 투신권이 어제 5만 주가 나와주면서 빠졌는데 백산의 주체는 투신이 아니고 어딜 보셔야 되냐면은 자, 연기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연기금이 지금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38만 주입니다. 그래서 백산은 연기금의 매수 물량, 연기금의 매도가 안 나온 이상은 백산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갈 겁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백산의 차트 보자면, 꾸준하게 지금 차트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지금 한 3주가량 지금 박스권 내에서, 이번 주에 한번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젠 약간 오르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 반등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다시 조금 지금 현재 2% 가까이 올라주면서 반등 주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한번 이 종목 박스권 뚫고 올라간다면은 7,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백산 같은 종목은 조금 관심있게 조금 장기적으로라도 3월 달에 뭐가 나오죠? 갤럭시 S4가 출시가 됩니다. 그 이슈를 가지고라도 충분히 한번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뭘 갖고 나왔냐.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디지텍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삼성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근데 꾸준하게 빠졌었어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주봉이 이렇게 지저분하죠? 자,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 볼게요. 항상 뚫지 못했던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항상 이 가격대예요. 자, 이게 바로 그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 선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은 얼마죠? 자, 하단부가 한 8,800원이고 상단부가 한 14,000원, 거의 13,000원을 육박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 이런 박스권 내에 있는 항상 종목들은 항상 가운데 라인 정도 도착을 해요. 항상 도달을 한다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가운데 라인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어디 맞고 떨어지냐? 지금 현재가에서 11,000원 맞고 못 가더라도 11,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고요. 그러면은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시점, 그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일본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예전 가격이 얼마죠? 고점인 가격이 바로 13,000원대입니다. 제가 11,000원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 지금 오늘 좀 어제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좀 상승 주고 있는데 충분히 11,000원 도달했다가 그래도 좀 쉬었다가 다시 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지금 차트가 정확하게 크게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큰 W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가져가도 되겠다. 그럼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냐? 자, 수급적으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던 기관들이 드디어 이 종목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기관들이 디지털 시스템 보시면 연기금이 어제 9만 주 갑자기 들어와 주고
투심반주. 자, 기관이 지금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때 기관들이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금요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종목 기관들 지금 눈여겨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적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죠, 제가.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조금 시장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게임주 하나, 게임비를 갖고 왔어요. 자, 게임비입니다. 게임비 차트상으로도 역시나 반등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지금 장이 불안하고 최근에 게임주 너무나 소외받았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고점 14만 7천 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10만 원이 깨진 상태였다고요. 근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빌 종목은 10만 원 이상에 안착해서 놀아줘야 돼요. 놀아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너무 쌉니다, 현재가. 그래서 오늘 갑자기 더 싸지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박스권 그린 이후에 9만 원 아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작합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드크로스 딱 초입 구간에 지금 60일선과 120일선 아래에서 지금 딱 움직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짧게는 이 종목 10만 원까지 무조건 도달 가능하고 그 다음 2차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 10만 5천에서 1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일 같은 종목도 역시나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수급상으로 역시나 살펴볼게요. 자, 수급상으로 볼 때도 역시나 기관들이 며칠 연속 들어오고 있죠? 자, 5일 연속 매우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어디? 연기금 역시 강하게 매수가 지금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실적 역시 나쁘냐? 그게 아니죠. 실적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이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셧다운제에 대한 그 걱정하시는 분 있을 텐데 셧다운제 이미 그 걱정 부분 다 이미 어느 정도 다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상승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거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도부터 볼게요. 자, 만도가 지금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인데 이 종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5% 수익 났었는데 좀 빠지네요.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2%만 먹고 정리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약간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만도는 2% 수익 확정을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인프라웨어 말씀드렸어요. 자, 인프라웨어도 역시 추천했던 가격이 11,250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주가가 살짝 빠지네요.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3%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 지켜야 될 라인 잡아드릴게요. 이 종목 11,000원대 깨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반등 크게 줄 겁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5에 대한 수혜 때문이죠. 그래서 인프라웨어는 11,000원 깨지 않는 이상은 목표가를 15,000원 꾸준하게 갈 수 있어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PSK 요거는 5,100원 깨지면 제가 정리할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정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 웅진 싱크빅입니다. 웅진 싱크빅이 제가 꾸준하게 매수해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이후에 또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이 종목 바로 전 고점 부근이었던 가격대 얼마? 8,900원 뚫고 갑니다. 장단컨대 갑니다. 그래서 웅진 싱크빅 같은 종목도 꾸준하게 이 종목은 일단 홀딩하시고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동아지질입니다. 자, 동아지질은 제가 이 종목 손절가를 한 11,000원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 GTX 수혜주인데 제가 팁을 드렸어요. 이런 팁을 드렸어요. 증권사 지점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여러 지점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럼 이 종목은 한번 증권사 지점 현재가에 거의 현재가가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증권사 지점들이 항상 지금 목표가로 잡은 가격이 바로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현재 가격이 오늘 약간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고 홀딩해도 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종목을 제가 선택해 볼까요? 디지텍 시스템이냐? 자, 아니면은 자, 게임빌이냐? 둘 중에 하나 지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착을 했는데 약간 불안한 점이 바로 뭐가 보이냐면요. 자, 십자가가 보이네요. 십자가.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십자가 패턴이 보입니다. 십자가 패턴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 종목은 빠질 확률이 있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디지텍 시스템은 그냥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면 게임비겠죠. 자, 게임비를 오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임비를 왜 추천을 드리겠냐?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컴투스랑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컴투스입니다. 컴투스가 지금 골드크로스 부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줘서 지금 안착을 한 이후에 또 다른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게임빌은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아직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아직 골드크로스 부분까지 안 갔다고요. 얘는
컴투스보다 훨씬 인기가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 라인 자체, 제가 그어드린 이 라인 자체를 지금 뚫고 올라간 이후에 한번 안착을 해줘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얼마? 10만원 뚫고서 10만 5천원 정도까지도 도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또 한번 가파르게 상승을 해줄 수가 있고, 항상 컴투스나 이런 게임빌 같은 종목들은 뒤끝이 강해요. 그래서 끝에 장 한 오후 한시나 2시부터 해가지고 가파르게 한번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저녁에 유럽장 또 빠지게 될 텐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더라도 경기 방어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게임주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재가 지금 보시면 97,900원인데 현재가 지금 97,900원 정도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체는 1차적으로는 짧게 가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로는 한 10만 5천원까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좀 더 짧게 가볼까요? 손절가 한 9만 5천원 정도로 굉장히 짧게 이 라인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급등했던 라인 자체에서 기관들이 물량이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물량을 정리하게 될 것 같은 그 라인이 바로 95,000원입니다. 그래서 95,000원 라인을 잡고 대응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게임비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이번 주 한 주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오늘의 김선윤의 공부치 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의 PMI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해 증시는 0.5% 강 보합권에 마감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65% 하락한 2310.8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반발 매수 유입과 함께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유럽 시장에 대한 악재 속에서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300선에서의 하방 경직성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2013년 중국 거시경제 고위층 세미나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계속적으로 고속성장을 하면서 소득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2013년 경제는 소득 분배의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 이후 선성장 후 분배보다는 이제 선분배 후 성장 쪽으로 경제 정책이 좀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여부는 좀 둔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치인 3.5%대에서의 계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부담감, 긴축 기조에 대한 완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긴축 기조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2300선에서의 지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긴축 기조에 대한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유동성의 흡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300선에서의 지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2300선의 하방 경직성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에 대한 악재가 반영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2300선 지지되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확인합니다. 18대 정부가 25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한국을 이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선도형, 창의형, 고용률 지향, 질적성장 추구로 요약됩니다. 최근 미국 기업 등을 상대로 중국군이 해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의회 지도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클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은 군대를 이끌고 미국과 유럽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훔쳐 재가공한 뒤 국제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전체 의결권을 5%로 제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새 정부의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삼성그룹에 실제 미칠 영향은 호텔신라 등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취임식을 시작으로 18대 정부가 공식으로 출범했는데요.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증권시장의 영향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향후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5년 동안 추진할 정책들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거고 또 그에 따라 증권시장도 그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747 정책으로 해서 그 화려한 외형 성장 구호를 내걸었었는데요. 이번 신정부에서는 경제 안정, 경제 민주화 그리고 성장과 복지를 고른 그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요약이 된다면 그 성장 전략의 그 외형 성장보다는 내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전략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창조 경제론, 그리고 맞춤형 고용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가 추격형, 개방형, 그리고 경제 성장률 지향이 됐던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신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이 창의형이나 고용률 지향, 그리고 질적 성장 축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근에노믹스에서는 한국 경제의 한계를 인식해가지고요. 그 외형 성장을 목표로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안정 성장을 돕고 그래서 성장 잠재력하고 성장 기반 확충에 우선을 두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시절에는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사업이나 토목 그리고 자원 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다면 그 이번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정보통신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그 미래 창조 과학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근에노믹스 하에서는 향후 5년간 경제 정책은 그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 미시 경제 측면에서는 산업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에 따라서 증시나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미치는 시사점을 알아보면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그 두 번째로 그 정보통신 산업이 호황 국면을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향후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놓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가들도 이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대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 업종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가 중국 해킹 공격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증권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따로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크게 뉴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발 그 해킹 공격에 의해서 미국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해킹됐다는 이런 흔적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지금 모습입니다. 그 미국 의회 지도부가 최근에 그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킹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즉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히 강력 대응을 주장하면서 해킹 차단을 위한 의회 및 행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의혹을 넘어서 이것은 해킹 의혹이 아니라 해킹 의혹을 넘어서 중국은 군대를 이용해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재가공해갖고 국제시장에서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은 이제 전례 없는 일로서 해킹에 상응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면서 미국 정부에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 엘리엇 앵겔 민주당 의원도 그 방송국의 방송에서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중국에게 지워진다는 것을 중국에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최근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국 당국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되게 조용한 편이지만 독일도 지금 그 중국 대규모 사이버 집단에 의해서 독일 기업들도 대규모 해킹을 당했다는 그런 일로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그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지적 재산권 같은 저작권 보호 면에서도 크게 이제 영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오히려 클라우드 회사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개별적으로 그 보안을 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업체처럼 대규모 기업 대규모로 이제 저장을 하는 그 기업에서 보안을 하는 것이 좀 더 그 사이버나 해킹에 대해서 유리하게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개별 그룹들의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결권을 5% 이하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요. 그 시장에서는 금산분리 정책에 따른 개별 그룹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이제 그 새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이 삼성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추가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축소는 상당히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한 애널리스트는 그 금산분리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그 이결권 비율 변화를 분석하면 의미 있는 영향은 호텔 신라 정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호텔 신라 지분율은 지금 17.5%인데요. 현행 규정상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의 결정이 그 입법화될 경우에 삼성그룹의 의결권은 10.2%로 축소가 돼가고 삼성그룹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어떤 다른 수단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작년 새누리당의 그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그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특수 관계인 전체와 함께 5% 초과하는 의결권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밝혔었는데요. 이런 그 약간 과도하게 앞서 나간 그런 정책이 이제 도입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이런 의견이 입법화된다면은 그 삼성그룹의 의결권 행사 지분이 10% 미만으로 현저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서 지분 이동을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그 한 경제 주간지에서 삼성 에버랜드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흥미로운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물산이 이제 어제 그 용산 개발 관련된 우려가 밝혀지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그 최근 그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하고 삼성중공업, 그 삼성 에버랜드가 다 같이 이제 건설업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건설업 부분하고 삼성물산은 건설 부분에 있었고 에버랜드는 그 조경이나 빌딩 관리 쪽에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중공업에 있던 건설 인력들이 그 대거 그 삼성 에버랜드 쪽으로 이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건설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물산의 어떤 건설 부분이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그 삼성 에버랜드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서 그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어떤 주간지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중심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지 않는 가운데 제한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2000선 지키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시장 상황 끝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